오늘은 제가 원주 여행을 하며 다녀온 세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렁다리로 유명한 소금산 그랜드 밸리인데요. 간현 관광지 안에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두 개의 다리를 지나야 매표소가 나오는데요. 출렁다리, 울렁다리뿐 아니라 글램핑장도 있는 프리미엄 복합 문화 관광지인데 케이블카와 에스컬레이터는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해요. 산책로 및 출렁다리 매표는 이곳이 아니라 제2 매표소 등산로 입구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차비는 무료지만 입장료는 있는데요. 성인 기준 9,000원입니다. 이곳을 지나면 매점 등이 없으니 혹시 물이 없으시다면 여기서 구매를 하셔서 출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체 트레킹 코스는 약 2시간쯤이고, 출렁다리, 잔돗길, 울렁다리인데, 양방향 통행이 아니라 일방 통행만 가능합니다. 지하철 개찰구 같은 입구를 지나 이제 출발합니다. 소금산 출렁다리를 만나려면 입구에서부터 57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한대요. 출렁다리는 드라마 촬영지이기도 하고 2018년 개장되던 해에 무한도전에도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길이 200m, 높이 100m의 이 파란 난간의 다리는 이름 그대로 사람이 걸을 때마다 흔들립니다. 상당히 높은 능선을 가로지르고 있어서 아찔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멀리 글램핑장과 굽이쳐 오르는 성강, 그리고 노란 울렁다리도 보입니다. 일부러 다리를 더 흔들어대는 짓궂은 방문객 덕분에 더 아찔하지만 그래도 이 아름다운 주변 풍경을 자꾸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출렁다리를 지나 두 번째 다리인 잔돗길로 갑니다. 잔돗길로 향하는 구간은 아찔했던 출렁다리를 지나온 수고를 보상받는 듯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은 길입니다.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데크가 반듯하게 깔려져 있어서 걷는 내내 경쾌한 나무 소리가 나더라고요.
구간을 벗어나면 소금산 절벽에 파이프를 박아 완성한 잔돗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닥이 철망으로 되어 있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한 절벽이 훤히 내려다 보여요. 저기 보이는 둥근 전망대가 스카이타워입니다. 잔돗길에서 스카이타워로 연결된 전망대를 지나야 울렁다리로 갈 수 있어요. 스카이타워에서 소금산 전경을 보며 잠시 쉬어주고 내려와 다시 울렁다리로 향합니다. 노란다리가 바로 소금산 그랜드 밸리의 하이라이트인 울렁다리입니다. 길이 303m에 폭이 2m라 어른 3명도 나란히 걸을 수 있습니다. 노란 뿔 모양의 교각이 와이어로 구성한 다리 전체를 지탱하는 구조인데요. 굉장히 두꺼운 와이어를 사용을 해서 흔들림이 적은 편이라 울렁다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흔들림에 대한 무서움은 좀 덜하지만 바닥이 훤히 내려다 보여서 여전히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무서움보다 멋진 풍경이 선사해주는 기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울렁다리를 마지막으로 주차장을 향해 다시 상태를 내려갑니다. 경사가 높진 않았어도 올라가는 곳이 모두 계단이라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작은 금강산이라는 소금산의 멋진 풍경을 봐서인지 신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케이블카와 에스컬레이터 공사까지 마무리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원주 전통시장입니다. 원주시장으로 검색을 하면 중앙시장, 자유시장, 도레미시장, 미로예술시장이 나오는데 구역별로 이름만 나눠져 있을 뿐 한 군데 모여있는 모두 하나의 원주중앙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주시장의 인기는 이곳 미로예술시장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송에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됐는데요. 제가 오늘 이곳을 방문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로 백종원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어머니 손칼국수 집입니다.
1950년대 5일장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온 원주의 대표적 전통시장인데, 침체기를 겪다가 2010년 중반 예술로 연주하는 중앙시장 프로젝트가 성공을 이루며 유명해졌다고 해요. 중앙시장 2층, 어둡고 미로 갔던 이곳을 다양한 음식점, 공방 등으로 탈바꿈한 건데요. 다양한 먹거리 체험 공간도 많지만 그냥 사진 찍고 구경을 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미로시장이라서 그런지 길 잃어버리기 쉽겠다 싶었지만 군데군데 친절하게 예정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와보고 싶었던 어머니 손칼국수가 보입니다. 가게 안에는 이미 손님들로 가득했고 대기 손님도 계셨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여전히 착한 가격으로 직접 주문도 받으시는 건강한 모습을 직접 뵙고 나니 반가웠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나온 칼국수는 보는 것처럼 맛도 깔끔했고 또 씹기도 전에 부드럽게 술술 넘어가는 식감이라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2층에 있는 자매제바 다쿠아즈가 맛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어요. 다양한 종류의 쿠키와 다쿠아즈가 있는데 음료는 보틀에 담긴 수제 우유였습니다. 다락방 같은 2층에서 산토딸기 다쿠아즈와 밀크티를 맛있게 먹으면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원주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용수골 양기비 축제장이었습니다. 올해로 16번째 행사인 용수골 양기비 축제는 5월 19일부터 6월 6일까지 19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 3,000원인데 초등학생 이하는 무료 입장이랍니다. 꽃을 좋아하는 마을 주민이 300평의 작은 밭에 취미삼아 꽃을 심었는데 의외로 많은 관람객들이 구경을 오자 2007년도부터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대표 축제로 키워보자 해서 시작이 된 행사라고 해요. 시에서 운영되는 축제는 아니지만 약 만 평 규모의 행사장을 정성스럽게 가꾸어 놓았더라고요. 어른도 탈 수 있는 이 깡통 열차는 매일 11시, 1시, 3시에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꽃 양기비는 유럽이 원산지인데 5월 말에서 6월 초에 개화가 됩니다. 붉은색이 대표적이지만 주황, 분홍, 하얀색 양기비도 있어요. 꽃 색깔에 따라 다른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 빨간색 양기비의 꽃말은 위로입니다.
초록색의 수레국화와 보라색의 둥근알로, 샤스타 데이지 등 다양한 꽃들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원주 여행 코스 어떠셨어요? 봄이 오나 싶더니 갑자기 더워져서 여름 같은 날씨지만 오늘 하루 동안 저는 진짜 휴식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